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5일 새벽 4시 반입니다. 이제 한일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한일간 외교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 책임도 있지만은 양쪽 국민 책임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정부 간의 특히 아베 문재인 두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 돌파를, 이 문제의 돌파를 외교적으로 하지 않고 무조건적 반일 감정을 자극을 해가지고 국내 결속용으로 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문재인 정권 편들면 안 됩니다.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느냐? 기업 편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 편을 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조건적 반일 정책은 국가 이익과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 이익에 반하는 오로지 김정은의 행복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희생시켜 온 문재인 정권을 단순히 일본과 맞으니까 무조건 밀어줘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그것은 민족주의도 아닙니다. 그것은 반일 종족주의입니다. 종족주의, 트라이벌리즘입니다. 패거리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국민이 자기 눈을 찌르게 됩니다. 이번만은 국민들이 냉철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아베, 문재인 두 사람이 싸우는데 무조건적으로 문재인 편을 들면 안 된다. 우리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느냐? 국가 이익 편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 그리고 진실 편을 들어야 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동경특파원입니다. 동경특파원들이 일본의 소식을 정확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이 오판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중앙일보가 동경특파원이 아주 의미 있는 정보가 있는 기사를 하나 썼네요. 인터넷판에 썼습니다. 서성욱 특파원입니다. 내용은 아베 수상이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이것이 지금 도쿄의 분위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 밤에 일본 민영TV의 TV 아사히의 메인 뉴스에 출연한 아베 총리와 해설자 고토 사이의 대화를 소개를 했어요. 고토 겐지 씨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G20 주요 20개국 회의죠. G20 회의에서 만났으면 북일 관계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게 북일이라고 했을까요? 일북이라고 하지 않았냐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베 신조 총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지만은 지금 북한에 대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에 대해서 부탁할 일 없다는 이야기죠. 고토 진행자가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G20 정상선언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했는데 직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모순된 메시지가 아닙니까? 아베 수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번 조치는 금수 조치가 아니고 통상적인 무역에 관세를 매기는 것도 아닙니다.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대 조치를 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국제적 약속이 휴지가 되었습니다. 고토시, 국민들의 감정을 가라앉히는 게 리더의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아베, 지난번 상대편이 내놓은 징용 문제 해결 방안은 도저히 우리가 받을 수 없었는데 그런 걸 이제 와서 내놓았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할 것은 해야 합니다. 저쪽 편이 후쿠시마현 주변 수산물 금지 조치에 더 많은 지역을 추가할지 모르는데 일본도 할 때는 뭐든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한국을 대한민국이라 부르지 않고 일본말로 무코가와라고 했어요. 무코가와라는 것은 저쪽 편이라는 이야기인데 대한민국이랑 국호가 있는데 무코가와라고 한 것은 이것은 사실은 대한민국에 대한 결례죠. 아베 수상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는 것과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것을 같이 섞으면 안 됩니다. 이 서승욱 특파원은 무코가와라는 표현은 주로 적대적 관계의 상대방을 칭하는 표현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일본 유력 언론사의 한 간부는 국가 간 관계에서는 물론 일상 대화에서 사용하기에도 조심스러운 표현을 썼다. 요즘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한국과 문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심이 드러난 표현이다. 라면서 이런 소식을 전한 서승욱 특파원은 한국 내에서는 수출 규제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표를 겨냥해 빼던 카드이기 때문에 선거 뒤에는 해결의 실마리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은 일본 총리 관제와 정치권의 기류는 다르다.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위안부와 징용 문제 등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사여온 갈등을 놓고 뽑은 카드이기 때문에 쉽게 거두기 힘들 것이다 라고 정보를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와 가끔 전화통화를 한다는 도쿄의 외교 소식 등은 총리 관저 내부에는 한국 대법원 징용 판결 이후 무려 8개월 동안 한국 정부에 일방적으로 무시를 당해왔다는 기류가 강하다. 참의원 선거만 위한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 뒤에도 아베 총리의 태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 쪽으로부터 무시를 당했으니까 이제는 감정적 표현까지 나오게 되었다. 북한에 관해서는 문 대통령 영향이 없다. 시진핑과 트럼프가 영향이 있다라고 한 표현이 모욕적으로 들릴지만은 사실 아닙니까? 이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지낸 미승락 전 대사는 이것도 중앙일보네요.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외교 좌표 설정하지 않으면 주변 강대국들에 휘둘린다 하는 글을 썼는데 그 중에 한 사례를 소개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난 4월 북한, 러시아, 김정은과 만나고 나서 푸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을 해가지고 아주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스관과 철도 연결에 대해 언급하면서 가스관 철도 연결이 한국의 이득임에도 한국은 주권적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으로서 의무가 있는 것 같고 이 사업들이 중단되었다. 말하자면 한국이 미국 눈치를 보아 주권국으로서 행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표현한 글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장 반박을 해야 될 텐데. 위승락 전 본부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가스관과 철도 연결 사업의 결정적 장애 요인은 경제성이다. 경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막대한 투자에 비해 기대 이익이 아주 낮다. 더구나 러시아 가스관을 북한 지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북한에서 러시아에서 수시로 잠가버리면은 한국은 그러면은 에너지 안보를 어떻게 합니까? 경제성도 낮지만 안보상에 큰 위험이 되는 거죠. 유럽이 러시아 가스에 의존했다가 러시아가 몇 번 잠궈가지고 혼이 났습니다. 미국 때문이 아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사실도 아니고 한국의 이미지에 해가 되는 공개 언급을 했음에도 우리는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자존심이 없다는 거죠. 외교부가 오로지 지금 김정은, 문재인 두 사람 위한 외교만 하지 국가 이익을 위한 외교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국가 이익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국가의 권위입니다. 권위. 왜 이렇게 되는 이승락 본부장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 한국 특유의 이유가 있다. 만일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적극 대응을 하면 이들은 미국, 일본보다 거친 맞대응을 할 것이다. 논란이 심화하면 정치권과 언론은 정부가 외교를 잘못했다고 공격하게 된다. 그러니 관료들은 국익보다 분란을 키우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정권을 잡은 엘리트가 나서서 관료를 감독해야 마땅하나 집권 엘리트마저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쪽으로 정치판적 판단을 하면은 어찌할 수 없게 된다. 전형적인 외교 후진국형의 논의 구조다. 그런데 푸틴에게는 그렇게
푸틴, 시진핑, 김정은, 트럼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약하고 부드럽게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왜 아베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행동해 왔습니까? 그러니까 아베 수상의 반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구태의연한 친일파 탈행을 한다든지 민족주의도 아닌 반일, 무조건적 반일 종족주의를 부추긴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결과를 빚게 될 것입니다. 외교적 실패가 그 어떤 정책의 실패보다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번에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